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커리어의 박두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딘지 속속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라고 나왔는데요. 네. 요즘 뭐 에너지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석탄 뭐 이런 거는 너무 석유 고갈이 되니까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많이 두는 추세인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어딜까요, 네. 오늘? 네, 그 오늘을 소개해드릴 기업은 50개의 그 국내 계열사, 해외 90개의 네트워크로 1952년부터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이루면서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도약 중인 한화그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화그룹? 네.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은요, 한화그룹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는 샵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화그룹 너무나 친숙하지만 그래도 기업 소개 필요하겠죠?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한화그룹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린 에너지와 바이오, 해외 건설 사업의 그 제조 건설 부분, 그 생명과 손해보험, 증권, 자산 운용에 이르는 금융 부분, 호텔과 리조트, 백화점 등의 서비스 레저 부분입니다. 또한 각 사업뿐 아니라 그 국내나 해외의 다양한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화그룹 하면 뭐 저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이 밀접함을 느낄 수 있고 자주 그래요. 보는 그런 기업이기도 네.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야구팀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화이글스. 예,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네요. 예. 아, 앞서서 이제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분야의 어떤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한화그룹의 그 인재상이나 비전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은 퀄리티 그로스 2020의 비전을 가지고요. 선택과 집중에 내실 성장을 추구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에너지나 바이오 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글로벌 전략으로는 세계화, 그리고 현지화, 그 시너지 극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열사도 많이 있고요. 정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직원들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인재상 원하고 있나요? 네, 그 특히 하나의 인재상을 한번 보시면요. 입사를 지원하신 희망자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하나의 인재상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맡은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국제적 감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키워드로 신의, 도전, 전문성,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화그룹의 어떤 저 인재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중요한 이제 채용 소식을 좀 그렇죠.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예. 중요하죠. 네, 현재 한화그룹 2013년 하반기 인턴 사원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화공과 화학, 그리고 고분자 공학, 기계, 항공, 전기 전자, 컴퓨터, 산업 공학, 수학 통계학, 건축 토목, 상경, 사회과학, 인문, 그리고 전공 무관의 분야로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모집 중입니다. 네. 11월 22일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 접수인데요. 네. 홈페이지는 recruit.co.kr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의 뭐 전 직군에서 인턴 사원을 아주 대규모로 모집을 네. 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정말 몰릴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지원 자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정규 4년제 대학의 2014년도 그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 석사 과정자도 포함이 되시고요. 특히 이제 하나 갤러리아는 기졸업자나 2014년도 2월 졸업 예정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케미칼 같은 경우는 3학년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자는 그 군필 면제자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셔야 되고요. 각 그 전공에 자격증을 보유하시거나 그 어학을 잘하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 절차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전형 절차는 일단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1차 면접, 인턴십, 2차 면접, 최종 합격,
신체 검사를 이루어집니다. 네. 특히 하나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나 네. 인적성 검사인 HAT를 시행하지 네. 않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요? HAT를 안 보는군요, 이제. 예. 대기업에서 인적성 검사를 거의 뭐 최초로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채용 네. 프로세스도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면접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면접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하나그룹의 채용은 대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계열사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시고 각 계열사별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 채용을 한 2013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기준으로 보면요. 토론 면접, 그리고 PR 면접, 임원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R 면접 같은 경우는 따로 PPT를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10분 이내에 자기의 자기소개나 전공 분야를 그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발표하는 거 참 많은 분들 부담될 텐데,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과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턴십을 하고요. 다시 또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 상반기 인턴십을 비교해 볼 때도 그 인턴 기간 근무 중에 대표이사와의 면접을 통해서 네네. 채용을 확정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인턴십이 끝나면은 대표이사와 2차 면접,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 되겠죠. 인성 위주의 면접이 되겠습니다. 인성 면접은 그 지원자가 살아온 생활이나 사고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나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대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고 면접 대비할 때도 그렇고 이 한화에 대한 관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최근 한화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할 텐데 최근 뭐 화제거리 이런 것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지원이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이라크 사업으로 이제 해외 건설 사상 최대 10만 가구 건설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 제도로 한화 워킹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과 해피 선샤인 캠페인 같은 것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에 입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 중심으로 뉴스를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0만 가구 건설을 또 계획하고 있군요. 예,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문자 메시지 하나 주세요. 한화그룹만의 특별한 복지 제도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그 복지제도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아주 우수한 복지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그룹만의 한 복지를 꼽아보자면은 글로벌 탤런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에 1년에 한 번씩 10명을 선발해서 주요 나라로 파견하고 네. 현지 시장을 조사하고 이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한화그룹의 2013년 하반기 인턴은 많은 계열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사를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한화그룹에 대한 설명을 초점으로 드렸는데요. 계열사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그 꼭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준비 과정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한화그룹의 기업 속의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게요. 한화그룹이 한화데이즈라는 사이트 통해서 또 구직자들과 적극적인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커리어의 박두환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